신사임당과 이원수가 결혼식을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1522년 11월 걱정이라고는 없을 것 같던 신사임당의 마음이 와르르르르 무너져 내리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왜지? 신사임당의 아버지 신명화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겁니다. 자, 이때 여러분 신사임당의 심정은 어땠을 것 같아요? 자기를 지금까지 이런 그림까지 그리게 엄청나게 지지해 준 분인데 그게 만약에 이제 안 계시다면은 진짜 그 마음속에 가장 큰 버팀목이 맞아요. 사라지는 거라서 삶 자체가 흔들렸을 것 같아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적극적으로 도와준 아버지는 신사임당의 가장 든든한 후견인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신사임당은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겠죠. 신사임당은 슬픈 마음을 달리면서 아버지의 마지막 길을 극진하게 모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조선시대 여성이 대외활동을 하려면요, 집안 남자의 허락이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 신명화가 죽은 뒤 신사임당은 계속 화가로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근데 그럼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남편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조선시대에 결혼한 유부녀가 사대부들의 전유물과도 다름없는 그림을 그린다? 이거 보통의 남편이라면 결코 이해해주지 못할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 신명화가 떠나고 이원수와 신사임당.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원수가 아내 신사임당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자, 하루는요, 친구들과 함께 놀고 있던 이원수가 아내 신사임당을 급히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대뜸 이렇게 말했대요. 그림을 하나 그려보시오. 친구들에게 우리 아내 그림이 이 정도라네. 자랑하고 싶어서 했던 거예요. 좋아했구나, 다행이다. 좋은 사람이었네요. 다행이다. 신사임당은 결국 남편의 이 성화에 못 이겨 유기쟁반을 가져와서 그 위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원수는요, 자신의 친구들 앞에서 어깨를 으쓱하면서 내 아내 그림 좀 보시오 하면서 이렇게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신사임당과 남편 이원수의 관계 어때 보이십니까? 아주 좋습니다. 좋아요. 그죠? 신사임당의 아버지 신명화가 깐깐하게 고르고 고른 사익감이었던 만큼 이원수 역시 신사임당의 화가로서의 삶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준 거예요. 교수님, 근데 조선시대에 이원수 같은 남편은 되게 흔한 남편은 아니잖아요. 보통 조선의 사대부들은 가부장제적인 남편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이원수는 요즘 현대적인 남편상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원수는 사임당의 예술활동을 지지해주고 또 아내 말을 굉장히 잘 들어주었던 아량이 넓은 그런 남편이었던 것 같아요. 멋있다. 아버지가 사람 보는 눈이 있으셨던 거네요. 그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신사임당이 21살이 되던 1524년 신사임당과 이원수는 결혼 2년 만에 첫 아들을 품에 안은 것을 시작으로 총 4남 3녀 무려 7명의 자식을 얻습니다. 많이 낳았네요. 그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사회가 좋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런데 문제라고는 전혀 없어 보이는 신사임당의 삶에 머리를 지끈지끈하게 만드는 한 가지 골칫거리가 생깁니다. 자, 이 신사임당이 머리를 아프게 한 골칫거리 과연 무슨 일 때문이었을까요? 뭐지? 누구예요? 육아. 육아 스트레스? 육아. 네, 그림 그려야 되는데 엄마! 아닙니다. 다름 아닌 신사임당의 남편 이원수였습니다. 왜요? 남편? 아니, 남편 너무 잘하는데? 왜냐면 아이들이 줄줄이 태어났는데도 이 남편 이원수가 도통 관직에 진출한 생각은 하지 않고 놀기만 하는 거예요.
신사임당은 자식들 태어났으니까 남편 이원수가 좀 달라질 거라고 기대를 했죠. 적어도 가장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남편 이원수가 좀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주길 바란 겁니다. 이게 사실 지금이랑 봤을 때는 조금 100%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좀 안 되긴 해요. 왜냐면 지금 집안도 여유 있고 아내가 그림 많이 그리고 그냥 잘 지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관직을 또 나가야 되죠? 그래도 어쨌든 한 양반 가문을 운영을 하려면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었잖아요. 더 중요한 게 어쨌든 명만이 있었어야 되고 그런 또 명분을 또 되게 중요시했던 즉 유학자들의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이원수의 이미지를 제가 그려드릴게요. 네. 한량이에요. 아, 배짱이. 그렇죠. 그저 그냥 술 먹고 놀고 이 친구들 어울리고 이런 것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꼭꼭 씹어드십시오. 제 아십니다. 부인. 밥 한 그릇 더 없어? 게다가요. 훗날 신사임당과 이원수의 아들, 그 유명한 아들 율곡이이. 율곡이이가요.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성품이 자상하지 않아 집안 살림에 대해 잘 모르셨다. 어허. 뭘 하신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애들이 봤을 때도 너무 집안 살림에 도움을 한 번도 안 준 느낌으로 그냥. 물론 처가에 든든한 지원이 있다고 해도 이땐 조선시대입니다. 남편의 얼굴이 곧 아내의 얼굴이자 집안의 얼굴입니다. 남편도 좀 대접받는 그런 사람으로 있기를 원하는 마음 없겠습니까? 결국 이원수는요, 아내 신사임당의 예술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주는 흔치 않은 남편이긴 했지만 신사임당 입장에선 원수 같은 남편이 됐던 것이죠. 자, 그러던 어느 날 신사임당의 간절한 마음이 통했던 걸까요? 신사임당의 남편 이원수가 관직을 얻어보겠다면서 이리저리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착해, 착하다니까요. 착해. 말하면 잘 듣잖아요. 착하네. 그런데 이 소식을 알게 된 신사임당이 깜짝 놀랍니다. 왜요? 왜냐하면 남편 이원수가 자주 만나는 남자의 정체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이원수가 번질하게 만나던 사람의 정체는 이원수의 오촌 당숙이자 당시 영의정이었던 이기였습니다. 게다가 이기는요, 당대 최고 권력을 자랑하던 윤원형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윤원형? 우리 함선 의원 씨, 윤원형 어떤 사람이죠? 문정왕후의 남동생이자 명종의 삼촌이잖아요. 그 문정왕후의 뒤에서 권력을 사고팔기도 하면서 권세를 막 휘두른 인물입니다. 그렇죠. 이원수의 오촌 당숙이었던 이기는 바로 윤원영의 대표적인 신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사임당의 남편 이원수는 영의정이었던 오촌 당숙 이기의 힘을 빌려 괜찮은 자리 하나 얻어보려고 그 집에 자주 드나든 거였죠. 그러면 막 뇌물도 주고. 그러니까 이게 관직을 막 하라고 집에서 난리를 계속 하니까 이거를 할 수는 없고. 형, 좋은 자리 있으면 한번 그 집에서 자고 난린데 뭐 이렇게 해줘 뭐 이런 거죠. 한잔 하면서 아예. 근데 또 그것도 신사임당 집 내 돈이고. 네. 노력하잖아. 영원 씨 정확하구나. 신사임네 집 돈이야. 내 돈 절대 못 줘. 내가 다 쓸 거야. 무서워요. 자, 결국 이 사실을 알게 된 신사임당. 남편 이원수를 보면서 크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당신 그 집에 발 들여놓지 마세요. 근데 그 당시에는 유현영에게 권력도 있었고 그냥 부탁해서 어떻게 보면 자리를 얻을 수 있는 건데 오히려 화낼 이유가 없지 않아요? 자, 보세요. 관직을 얻으려면 제대로 된 노력해라. 괜한 꼼수를 부리다가는 훗날 더 큰 화가 닥칠 수 있다. 그러니까 남들에게 오해에 살 만한 행동 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를 한 겁니다. 교수님,
근데 이때가 조선시대잖아요. 보통 남편한테 그렇게 막 뭐라고 할 수 없지 않아요? 조선시대에 이제 보통 일반적인 여성들은 남편한테 무조건 순종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었지만 사임당은 그것에 비하면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은 직접적으로 했었고 잘못된 일이었다면 쓰디쓴 말도 할 줄 아는 당찬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아내 신사임당에 이렇게 된통혼난 이원수 과연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근데 되게 착한 분이신 것 같으니까 일단 알겠다 하고 계속 다니긴 했을 것 같아요. 알겠다 하고? 네, 비밀로 해달라고. 네. 다행히도 이원수는요 아내 말 듣고요 이기 집에 드나든 횟수를 줄입니다.